자, 시작하죠. 이 재산세 파트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는 세 가지 유형으로 과세한다.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반드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농지, 목장용지, 임야, 산림보호 목적 임야, 목장용지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다? 가장 낮은 007.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갑니까? 이제 공장용지로 들어갑니다. 자, 167. 세 가지는 아까 했네요. 자, 공장용지.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공장 땅이에요. 공장. 그래도 공장용지도 요건이 충족되면 제일 불리다. 왜? 재화를 생산하잖아요. 제품을 생산하죠? 그리고 공급하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땅입니다. 자, 그럼 공장용지는 역시 지역을 따져요. 지역을 따진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공장용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은 0.2%예요. 오염을 배출하니까 요해보다 요해가 조금 높죠, 그죠? 여기는 0 하나가 더 붙었어요. 0.2%. 그럼 시험은 천분비로 천분의 둘, 천분의 둘, 0.2%예요. 자, 그럼 넘어가자고요. 넘어가면 박스. 자, 공장 용지도 아무 데서나 공장하면 안 되죠? 아무 데서나 공장하면 안 된다. 어디에라? 군. 자, 군 지역에서 해야 된다. 군. 그럼 군 지역에 사면 역시 기준 면적이 있어요.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 기준 면적 초과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라고요.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만 세금이 싸. 분리. 기준 면적이 법에서 정한 면적보다 초과되면 공장 땅으로 안 보고 나대지 등 투기 목적으로 봅니다.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이렇게.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시에 있다. 자, 우리가 시에 있을 때는 주의하는 거예요. 시에 있을 때는 지역을 두 가지로 따집니다. 그러나 군읍면은 지역을 안 따져. 시골은 무조건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그래서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어야 돼요. 공장 땅이잖아. 이런 게 하면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고 초과는 종합이라고요. 상식, 시에 있을 때는 공장이 정정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공업지역 산업단지. 그래서 우리가 공업지역 산업단지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굴뚝이 있죠? 그 공장 땅이야. 기준 면적 이내만 초과는 종합. 근데 공장이 어디에 있어요? 주상록에 있어.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공장 허가가 안 나요. 이런데 공장이 있는 거는 뭐야? 간에 수공업을 하는 영세 공장들이에요. 미신 공장, 인형 공장, 이런 간에 수공업을 하는 공장, 소규모 공장은 주거지역과 산업단지 공업지역 입주를 못해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에서 생산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공장으로 안 보고 사업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사업하는 걸로 봐서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 초과는 종합.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 나오면 사업하는 걸로 보는 거야, 사업하는 거. 그래서 별도에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예요, 분리가 아니라. 사업하는 걸로 본다.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원래 주상록은 공장이 있으면 안 돼요. 투기 목적 종합으로 가. 그러나 간에 수공업하는 영세 공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 초과는 종합.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장 용지는 뭐다? 분리로도 갈수 있고, 종합으로도 갈수 있고, 뭘로도 다갈수 있다. 별도로도 다갈수 있다. 그래서 땅 중에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땅은
공장용지밖에 없다. 특히 별도 합산 두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C and 주상록 별도. 군 주상록 하면 분리해요. 군은 다 뭐다 분리. 군읍면은. 그러나 별도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C and 주상록.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공장으로 안 보고 사업하는 걸로 봐요. 그럼 골목길 가다 보면 일반 빌딩 1층에. 1층에서 이제 조그만 공장 기계가 들어가죠. 인형 공장 장갑집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8쪽 보시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림 한번 보자고요.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 군에. 그럼 군은 다 공장이에요. 화살표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는 무조건 종합. 공장이 시에 있어. 시에 있는데 뭐다?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다 공장이잖아. 그러나 포인트는 뭐다? 주상록.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은 공장으로 안 보고 일반 건물로 봐서 화살표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에요. 그래서 주상록에 있을 때는 공장이 없어요. 일반 건물 밑에서 뭐 하는 걸로 본다? 사업하는 걸로 본다. 이런 지역은 공장허가 안 나니까 영세공장들이 일반 건물 안에서 사업하는 걸로 본답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중요한 거는 공장용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0.2%예요. 자, 그 다음 5번. 이번에는 주택산업 뭐다? 공급 목적 토지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공급 목적이니까 세금이 싸야지. 그럼 공급 목적 토지에 해당하면 세율도 똑같아요. 0.2%다. 자, 1번. 자, 1번 쭉 나왔는데 나와 있죠? 대통령 수없이 많아. 주택산업 공급목적 토지는 1번이 있고 2번 반괄호가 있고 3번 반괄호가 있고 4번까지.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비효율적이다. 포인트만 잡으면 돼. 할 수가 없다고요. 포인트만 잡고 가는 겁니다. 자, 168. 항상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1번 유지로 공부한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별 딱 붙여요.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을 제한하잖아. 어떤 땅? 공장 안에 있는 땅. 그래도 공장군의 토지는 생산 목적이죠. 국방상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라. 국가가 제한하잖아. 세금이 싸야지. 그래서 공장군의 토지는 분리과세다. 자, 그 다음 오른쪽 2번. 오른쪽 2번. 에너지 자원의 공급 및 뭐 공급 목적이잖아. 벌써 제목이. 그럼 이런 경우도 1번 유지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1번. 별 딱 붙이고 염전. 소금 생산하잖아. 염전. 염전. 소금 생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싸. 분리. 염전에다가 넘겨서 하나 더 알아야 돼요. 넘겨볼까요? 염전. 1번에 염전이에요. 염전.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염전은 생산 목적.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과세 염전. 자, 그 다음 넘기면 반괄호 3번이 나오죠. 국토의 효율적 이용. 제목 효율적 이용이니까 세금이 싸지. 항상 1번 유지로. 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밑줄 그어. 매립 간척한 토지는 투기 목적으로 안 봐요. 공급 목적으로 본다. 효율적 이용. 분리로 간다고요. 분리로. 분리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넘어가 봐요. 자, 넘어가 보면 이제 몇 번이 나와 있다. 4번. 4번 나와 있죠. 자, 4번 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상식적인 걸 한번 하자고요. 172쪽. 동그라미 12번. 172쪽.
동그라미 12번. 어떤 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여러분들이 잘 아는 LH. LH가 땅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또는 사업에 제공하기 위해서 공급 목적이에요. 그래서 LH 땅은 정부 출연기관 땅이죠. 정부가 출연하는 공사라고요. 그래도 공사 땅은 전부 뭐다? 분리과세다. 공급 목적이니까. 12번 공사. 공사 땅은 전부 뭘로 간다고요? 분리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오른쪽. 4번은 뭐가 나와 있어요? 4번은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 공익성,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럼 1번만 알면 되는 거야. 어떤 땅? 비사업자가 사용하는 땅. 숫자는 의미가 없어. 비사업자가 사용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비사업자는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그래서 비사업자는 뭘로 간다? 분리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분리로 간다는 뜻의 분리로. 자, 이렇게 해서 기본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염전 등이 있죠? 공급 목적. 그래서 저율 분리로 가는 땅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농지,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공급 목적 땅은 뭐다? 가장 세금이 싼 분리다. 그러나 세율이 달라요. 이에는 분리로 결정되면 007, 이에는 분리로 결정되면 0.2라고요. 왜? 이 세 가지는 느낌이 뭐다? 자연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연 그대로. 그러나 공장용지과 공급 목적은 자연을 훼손하죠? 훼손하니까 세금이 싼데 0.07보다는 높은 0.2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영희야 공장 가자. 영희야 공장 가자. 영희야 염전 가자. 0.2%예요. 그리고 염전이랑 같이 따라가는 땅이 하나가 더 있어. 터미널 땅이야. 게다가 염전과 터미널은 공급 목적이다. 세금, 소금을 생산해서 전국 지역으로 공급하려면 터미널 이용해야죠. 터미널은 같은 짝이에요. 그럼 터미널도 알아야죠. 다시 앞으로 와서 167, 16, 169, 죄송합니다. 169, 박스, 1번, 밑줄 그었죠? 염전. 그리고 뭐다? 4번을 추가로 밑줄 그어요. 4번, 뭐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용 토지예요. 그래서 1번과 4번은 연결을 시켜야 돼요. 소금을 생산한다, 염전.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한다. 어디를 통해서? 터미널. 그래서 염전과 터미널은 분리과세로서 세율은 몇 프로? 0.2. 영희야 염전 가자, 영희야 터미널 가자, 영희야 공장 가자, 0.2예요. 자연을 훼손해서 공급하잖아. LH 땅, 자연을 훼손해서 땅을 만들었죠? 세금이 싼데 0.2%라고요. 007과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구분은 뭐다? 기준면적 여부. 이 다섯 개 중에서 기준면적이 있는 땅은 뭐가 있다? 공장용지, 목장용지밖에 없어요. 기준 면적을 따진다.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쭉 넘겨서 어디로 가느냐. 고율 분리로 들어가야죠. 175쪽. 175쪽. 사치입니다. 자, 사치는 특정인만 갖고 있죠. 가장 비효율적으로 싸니까 세금 폭탄입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종류가 몇 개 있다? 지역을 안 따져. 하나는 골프장 토지 회원제입니다. 회원제에 밑줄 긋고.
비싼 거. 그 다음 고급 오락장 토지 사치입니다. 지역과 관계없다. 기준 면적 관계없다. 그는 무조건 사채는 몇 프로다? 4%. 4%에 4%. 가장 높은 세율. 4%. 그러니까 천분비로는 뭐다? 천분의 40. 4%. 그래서 골프장 토지와 고급 오락장 토지 사치는 두 가지 무슨 분리로 간다? 고율 분리, 줄여서 분리. 그래서 사치니까 매년 4%. 그래서 토지에 대한 세율을 물어볼 때 가장 높은 거는 4%가 답이죠. 가장 낮은 거는 뭐다? 007이 답이에요. 0.2는 중간에 끼어 있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분리과세는 토탈 몇 개야? 7개. 저율분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고율분리 두 개. 토탈 7개예요. 토탈 7개다. 7개 중에 기준면적을 따지는 땅은 목장땅과 뭐가 있다? 공장땅.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이제 대표 예제. 자, 이런 식으로 출제 흐름을 파악해야죠. 다음 중 토지분 재산세에 있어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지목을 먼저 찾아야 돼요. 임야. 그럼 일반 임야는 종합합산이에요. 어디에 있는 임야다? 공원, 자연, 포인, 환경지구. 환경보호 목적이잖아. 세금이 쌓여줘 임야? 분리. 그 다음 나왔다. 2번. 자, 2번. 지목을 찾아야 돼. 전답과수원은 농지입니다. 농지가 분리로 가기 위해서는 농사 지어야 되고 지역을 따지죠? 실제 영농에 사용하네. 근데 어디야 지역이? 도시지역 안. 상업지역이잖아. 도시지역 안에서는 계곡에서 지어야 돼요. 주상공원 땅값이 올라가니까 투기 목적으로 봐서 뭐다? 종합합산. 그래서 농지는 도시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계곡, 녹지지역 분리. 주상공원 땅값이 올라가니까 종합합산.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임야. 자, 임야인데 투기 목적이 아니죠. 문화재 보호고요. 보호 목적 분리. 자, 4번은 뭐다? 공장이잖아. 공장군의 토지. 어쩌고 저쩌고 공장 땅이니까 분리.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포인트가 뭐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린벨트 있는 땅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으므로 지안을 받으므로 세금이 싸다. 분리.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고요. 포인트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02번. 이번에는 뭘로 간다? 별도. 자, 별도는 합산이란 용어가 들어가요. 합산한다. 그래서 갑돌이가 자기 동네 땅이 있으면 시군구별로 합산한다고요. 합산. 왜 합산할까요? 누진세율을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옆에 보면 누진세율 대상이다. 옆에 저거. 그 합산하면 누진세율이죠. 항상 누진세율은 단계를 기억해야 돼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별도 합산은 어떤 땅이다?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 상가 땅, 사무실 땅 이런 거. 그런 땅이 된다. 중요한 거는 뭐가 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사업용이죠? 상가 땅, 사무실 땅. 그럼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네요.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는 밑줄 그어 별도 합산. 기준 면적을 초과.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합산. 투기 목적으로 본다. 그래서 상가 땅, 사무실 땅은 기준 면적을 따진다. 지역이 없어요. 이내는 별도.
초과는 종합. 나머지는 할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양괄호 2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뭐다? 보는 토지. 그럼 1번은 뭐예요?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겁니다.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초과는 종합. 그러나 2번은 뭐다? 땅 위에 건물이 없어. 건물이 없으면 출신이 뭐야? 나대지거든요. 근데 이 나대지가 놀고 있는 나대지가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에요. 사업에 이용하니까 건물은 없지만 사업에 이용하는 땅으로 본다. 보는 토지예요. 그래서 1번. 1번.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관계에 의해서 면허 등을 받은 사업자, 밑줄 그어 사업자가 나오잖아. 당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이다. 사업자가 이용하는 땅이니까. 이것도 수없이 많잖아요. 수없이 많아. 수없이 많아. 1번 쭉 나와 있죠. 오른쪽 보자고요. 수없이 많아요. 1번부터 쭉 나왔다. 항상 출제는 1번. 1번 오른쪽 꼭대기. 자, 법. 포인트는 뭐다? 차고용 토지. 무한대가 되는 게 아니라 차고 보유 면적의 1.5배까지. 차고용 토지.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서 있죠. 쭉 이렇게 땅 위에 자동차만 있잖아. 자동차만 있더라도 그 땅은 사업자가 사용하니까 별도 합산이다. 차고용 토지. 자, 그 다음 2번. 2번은 뭐다? 다 법이잖아. 세 번째 줄. 주기장 또는 옥외 작업장용 토지. 사업자가 이용하는 땅이에요. 주기장이 뭐야? 건설기계가 사업을 마치고 서 있는 장소. 그러니까 작업장도 사업하는 거. 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3번이야. 운전학원용 토지. 밑줄 그어요. 운전학원 가봤잖아요. 땅 위에 자동차들이 코스 연습하죠? 땅 위에 건물이 없잖아. 그럼 그 땅은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하는 땅. 그래서 자동차 운전학원용 땅은 무슨 합산이다? 별도 합산이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필수예요. 건물은 없지만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라고요. 땅.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자, 넘어가면 이제 뭐를 하나 다 알아야 되느냐? 178쪽 13번. 13번에 가만 별표 주셨어요. 가. 동그라미 13번에 가. 자, 시행령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 토지 중. 이거는 사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가 주어예요.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분리가 아니라 별도 합산이다.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골프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고요. 스키장 옆에서 임야,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로 본다. 그래서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합산이다? 별도 합산이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은 이제 03번. 종합합산이네요. 합산하잖아. 합산하니까 뭘로 간다? 분리가 아니라 종합합산이다.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농지. 농지 중에 종합으로 가는 이유는 1번.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투기 목적 종합. 자, 2번은 필요 없고 3번. 도시 지역 내 계곡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 주상공. 도시 지역 안에 있을 때는 계곡에 있어야 불리해요. 주상공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종합합산. 자,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이 있죠. 초과.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
근데 목장 용지가 도시 지역 안에 있는데 계곡에 있어야죠? 주상공에 있으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투기 목적 종합. 그다음 분리가 아닌 거 종합. 비과세는 세금이 없죠? 세금이 없으니까 제외하고 감면도 세금이 없다. 그래서 비과세 제외하고 감면 제외하고 등등등을 제외한 모든 임야. 자, 그다음 4번. 공장 용지가 나왔죠? 초과. 초과는 무조건 종합. 자, 4번 또 나왔다. 도시 지역 내. 자, 4번에 2번 별 하나 딱 붙이세요. 주상공에 있다. 자, 주상공은 공장 허가가 안 나요? 일반 건물로 봐서 기준 면적 이내는 뭐라 그랬어? 별도 합산. 초과는 무조건 종합. 도시 지역 내 시조 시 엔드 주상공은 뭐다?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 초과는 종합이에요. 자, 요렇게 알아두시고. 자, 기타 등등등 많아요. 180페이지. 1번.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는 당연히 투기 목적. 그다음 2번.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예요. 초과. 초과는 무조건 종합. 그리고 3번. 별 하나 딱 붙여서 필수예요. 3번. 3번. 시가 표준에 해당하는 부속 토지의 포인트가 뭐다? 2% 미달. 2% 미달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바닥 면적을 포함한 토지가 아니라 제외한 토지는 종합 합산이다.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자, 건물이 없다. 그러면 나대지입니다. 그냥 놔두면 투기 목적 종합합산으로 가죠? 그래서 건물주가 건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면 종합으로 맞으니까 신축한다고요. 그럼 신축하는 순간 이 땅은 사업용 땅이죠? 사업용 땅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초과는 종합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꼼수를 부려 사업자가. 그래서 땅값 대비 건물 가치를 어떻게 지어? 2% 미달하게 지어. 허름하게. 2% 이상을 지으면 별도 종합으로 가는데 허름하게 지었다. 그러면 세금 관계가 허름하게 짓더라도 바닥 면적까지는 사업용 땅으로 봐서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을 제외하는 거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2% 미달 엔드 바닥 면적 제외는 종합합산. 바닥 면적은 사업하는 거니까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3번 2% 미달 바닥 면적이다. 바닥 면적 제외다. 제외.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그럼 바닥 면적만을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된다? 사업하는 땅 별도 합산. 자, 그 다음 4번도 별 하나 붙이세요. 4번도 별 하나 붙이세요. 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오른쪽 밑줄 그어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용을 안 받았다. 결국 4번은 무허가 토지입니다. 무허가 땅은 무조건 투기 목적 별도 합산. 무허가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 땅은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 합산.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분리, 별도, 종합으로 반드시 구분하자. 암기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된다. 생산, 공급, 공익 목적은 저율분리, 사치 목적은 고율분리, 사업 목적은 별도 합산, 투기 목적은 종합합산.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하나씩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리별도 종합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납세 의무자를 진행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